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이후 여야는 서로 다른 표정 속에 총선 전략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장윤희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인선을 마쳤죠? 네, 그렇습니다. 최고위 의결을 통해 인유한 위원장을 비롯한 13명으로 혁신위가 구성됐는데요. 인유한 위원장은 혁신위 명칭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위원회로 정했다면서 혁신위 약 60일간의 활동 포부도 다음처럼 밝혔습니다. 튼튼한 기초를 다져야 됩니다. 지금 저는 이 책임감을, 저는 원래 남 얘기를 잘 안 들어요. 성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걱정 안 할 거 없어요. 인 위원장은 인선 주요 기준으로 여성과 청년을 들었습니다. 혁신의 면면을 보면 여성 7명, 남성 6명으로 여성이 더 많은데요. 혁신의 현역 의원으로는 박성준 의원, 서울 당협 위원장인 김경진, 오신환 전 의원이 혁신위에 합류했습니다. 그 외 원외 인사 대부분은 여성, 2000년생 대학생을 포함한 젊은 세대들로 채워졌습니다. 혁신위는 내일 오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다음 주 총선 기획단 출범도 예고된 상황에서 혁신위가 공천 관련 혁신안에 손을 댈지에도 주목됩니다. 민주당도 통합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전현직 원내대표들을 만났죠? 네, 그렇습니다. 당무복귀 나흘째를 맞은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전현직 원내대표들과 도시락 회동을 가졌습니다. 당내 중진이자 여러 계파들로 구성된 전현직 원내대표들의 조언을 청취하며 당내 통합을 꾀한다는 취지였는데요. 이 대표의 발언 직접 보시겠습니다. 분열은 필패이고 단결은 필승이라는 각오로 저부터 솔선수범하고 앞장서겠습니다. 참석자들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첫 번째 조건도 마지막 조건도 단합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통합 내부 단속을 챙긴 이재명 대표는 오는 일요일 서울 광장에서 열리는 이태원 참사 1년 추모 집회에 참석하며 대외 행보도 재개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